강력한 지진이 이어지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지대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마땅히 몸을 피할 곳도 없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은 모닥불을 핀 채 추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째로 뜯겨 바닥에 쓰러진 건물들 틈으로 뿌연 연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근처에선 건물이 형체를 알 수 없게 돌가루처럼 무너져 내려 잔해 더미를 이뤘습니다. 사람 키를 훨씬 넘는 잔해물 틈 사이로 구호에 나선 군인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언덕처럼 쌓인 잔해 위로 사람들이 올라가 돌덩이들을 치워가며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은 당장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막막합니다. 튀르키예와 인접한 시리아 역시 끔찍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며 발생한 잔해들이 성벽처럼 길게 이어져 있고 그 위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주민들이 서성입니다.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잔해들을 파헤치는가 하면 구조에 성공한 부상자를 힌천에 급히 옮겨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밤이 찾아왔지만 잔해 위로 모닥불을 피운 주민들은 함께 추위를 견디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생존자를 찾는 작업을 계속 이어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구조 작업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